추워? 괜찮아. 전화로 얘기하자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랑 처음 만났잖아. 어땠어? 아버님 되게 좋으시더라. 아빠가 정선 씨 되게 마음에 들어하셔. 엄마도. 물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누굴 데려가든 다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만 내 선택 믿어주셔. 여동생 있었잖아. 터프하게 애정 표현하던. 걘 결혼했어. 아이도 있어. 4살. 말 되게 잘한다. 재부 성격 온순하고 강단 있어서 잡혀 살아. 그래도 좋대. 그때 우리 봤을 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 나한테 스트레스 풀면서 살았던 애야 걔가. 우리 엄마 아빠는 금술 좋아서 자식들이 안중에 없어. 좀 있으면 퇴직이라 여행 가실 생각에 들떠 계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분당에서 치과에.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직업을 말한다. 말하기 싫은 걸까? 아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걸까? 일은 어떻게 돼가? 대본 많이 썼어? 얘기 줄거리랑 대본 고쳐서 넘겼거든. 내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든대, 고친 줄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치던지 설득시키던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생각해보고 준호 오빠랑 얘기해봐야 돼. 준호 오빠가 연출이니까. 정선 씨 식당은 어때? 컨설팅 의뢰한 거 결과 나옴. 식당 운영이 달라질 것 같다. 박 대표님하군. 일로 안 만날 수 없어. 기분 나빠? 좋진 않지만 할 수 없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화이팅. 우린 잘해낼 거야. 앉아. 읽어봐. 인테리어부터 바꾸라는 거야? 그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지금 나가는 메뉴를 바꿨으면 좋겠어. 메뉴를 바꾸라고? 메뉴 자체만 보면 훌륭해. 근데 우리 문화와 맞지 않아. 음식이 너무 가볍고 양도 적어. 재료비도 너무 비싸. 그러니 수지가 안 맞잖아. 음식값은 그대로 받으면서 재료를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야?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라 경영 정상화되면 다시 가면 돼. 아... 다시 가면 손님들이 기다린대. 날 믿고 내 요리를 좋아해서 오는 손님들 속이진 못해. 싼 재료 쓰면서 질 좋은 음식 못 만들어. 그럼 직원들 구조 조정해. 뭐? 손님에 비해 홀이나 주방 직원 많아. 홀에서 두 명하고 주방 막내 정리하면 되겠다. 그 숲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야. 지금 있는 직원들 파인다이닝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야. 이제 겨우 손발 맞아가는데 정리하라고? 손발 맞아가는데 알러지 사건 터진 거야? 재료비나 인원 둘 중에 하나 컨설팅대로 해. 못한다면? 못한다면 내가 투자금을 빼야 되나? 그건 계약 위반이야. 그건 우리들의 우정에 맡겨볼게. 형! 한 가지 묻자. 이게 형이 말한 남녀간의 지정 유치한 싸움이야? 일을 가장에 손드는 거. 벌써 못하겠어? 이거 시작인데? 포기할 거면 지금 해. 그럼 내가 현수를 갖기 위해 널 흔드는 거 안 할 거야. 나에 대한 애정은 없어? 있어.
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현수야. 술 마시네. 한잔해. 용건 얘기할게. 식재료 단가를 낮추거나 주방 인원을 줄이는 건 못해. 대신 내가 월급 안 받을게. 어떻게 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딱 떨어지냐? 그렇게 날 잘 알면서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흔들려고. 말했잖아. 형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갈게. 네 월급 안 받는 걸로 얼마나 버티겠어? 버틸 수 없어도 버틸 거야. 얘 형이라고 부를래? 이런 제안 아무나한테 안 해. 몇 년 후가 될진 모르겠지만 식당을 차리게 된다면 형이랑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왜 만약을 생각해? 지금 좋잖아. 근데 형, 나 형이랑은 안 틀어질 것 같아. 이런 싸움이야, 남자 여자 치정은. 너 이거 견딜 수 있어? 사랑은 둘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둘이 암만 싸워도 결과는 이기는 거랑 다르다는 거야. 이런 싸움 왜 해야 돼? 벌써 못하겠어? 이거 시작인데. 포기할 거면 지금 해. 그럼 내가 현수를 갖기 위해 널 흔드는 거 안 할 거야. 아까 문자 온 거 정선 씨예요. 어쩐지 순순히 남는다 했어. 그렇게 시작해서 아니란 말 할 거면 그만둬. 거절은 들을 만큼 들었어. 더 나가면 집착이에요.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야. 열정으로 바꾸니까 훨씬 긍정적이잖아. 딴 남자한테 마음 다져버린 여자 뭐가 좋아요? 그 마음까지 사랑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대부분 그래. 근데 넌 아니더라. 그 마음 나한테 향하게 하고 싶어. 방향 바꿀 수 없어요. 일 때문에 정선이 밀어냈었잖아. 근데 변했잖아. 대표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딴 마음 품고 있는 여자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사랑은 출발부터 세 사람이었어. 새삼스럽지 않아. 내가 널 포기한다면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일어나. 데려다 줄게.